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번 수혈을 위해 긴급 운행 중인 혈액 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긴급차죠, 이거. 사이렌 울릴 수 있습니다. 도로 좌측 부분과 중앙 부분까지 모두 통행할 수 있어요. 법정 속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죠. 속도 위반 가능합니다. 사고 시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보통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사고가 나도 면책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요 답은 4번이 되겠죠. 265번. 다음 중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는요, 요세 가지는 원래 긴급차예요. 근데 긴급차가 아닌 거를 긴급한 자동차로 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134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알수 있어요. 2번은 뭔가 보죠. 가스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사업용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차가 나오는데 거기 6항에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에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요거 긴급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상황이죠. 요런 거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사업 자동차. 자동차 맞습니다. 2번이죠. 266번.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원래 긴급차예요. 지정 따로 하지 않아요.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가능하죠. 긴급차로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차는 원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차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긴급자동차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67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긴급한 용도가 아닌데 경광등을 쓸수 있대요. 언제 그렇게 쓸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언제냐? 소방차가 순찰한 때 이때 켤수 있고요. 또 그런 긴급차들이 훈련에 참여할 때 이때도 할수 있습니다. 또 경찰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순찰하는 경우, 순찰하는 경우랑 훈련하는 경우는 긴급한 용도 외에도 할수 있어요. 순찰과 훈련. 이두 가지 케이스는 긴급한 용도 아님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걸 찾아볼까요? 소방차가 순찰하는 경우,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아, 이게 아니네요.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순찰과 훈련에 들어있지 않죠. 예. 또 민방위 업무용 차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찰차가 순찰하는 경우. 예, 요거는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 이동하는 경우 2번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268번 도로교통법상 긴급 출동 중인 긴급 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세 가지를 면책받는다고 했죠?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그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편도 2차로 일반 도로에서 매시 100km로 주행을 하였다. 일단 편도 2차로 일반 도로가 제한 속도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편도 2차로 일반 도로 제한 속도는 매시 80km예요. 근데 그걸 100km로 주행을 했대요. 속도 위반이잖아요. 근데 속도 위반은 자동차선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위반이 아니죠. 또 백색 시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했다. 앞지르기 금지 역시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 끼어들기 위반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했다. 이거는 법규 위반이에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조치해야 됩니다. 위반인 사항으로 맞는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69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순찰과 훈련이요. 두 가지는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쓸수 있습니다. 딱 보기를 보면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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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아, 이건 다 있네요. 네,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이건 맞죠?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 아, 이거는 왜 아니냐면 도로관리용 자동차 있죠? 여러분 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차 있죠? 그런 차들 또그각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우적을 운영하는 자동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 쓸수 없어요. 도로관리용 자동차니까 경찰차거나 소방차 이런 긴급차로 분류된 차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거는 뭐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구급차라든지 경찰차, 소방차는 긴급차로 분류가 돼 있죠. 이런 차들은 그래서 훈련이나 순찰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누가 훈련 순찰할 때 가능한다고요? 이거? 긴급차가 훈련이나 순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의 차량들은 안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270번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 방법 어떻게 해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서 일시정지해서 비켜주는 거. 이게 긴급차를 양보해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좌우측 다 가능합니다. 좌우 모두 가능합니다. 2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차로를 양보해줘야 된다. 긴급 자동차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위아래 상관없어요. 다 양보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일방 통행으로 된 도로에 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일방통행 도로는 좌우측이 다 가능합니다. 네. 어차피 좌측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같은 방향이니까 가능하죠. 이 문제는 3번과 4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271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네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입니다. 경찰차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자동차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관계가 없겠죠.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군한차. 이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시끄럽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긴급차인 줄 알아요. 레카 군한차 있죠? 긴급차 아닙니다. 그냥 일반 차예요. 긴급차에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혈액 운송 차, 긴급차 맞죠? 네. 그래서 이거 긴급차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는 경찰차에 의해 유도되는 차와 혈액 운송용 자동차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답이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272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들이 나오네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 중앙분리대 같은 게 있으면 반대 차로는 통과할 수 있고요. 중앙선이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 차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대요. 네, 이런 상황이면 여기 이제 비상 전멸등이 깜빡깜빡깜빡하죠. 이때 지나가는 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 딱 뒤에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차단이 된다면은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없고 차단이 안 되고 그냥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반대편도 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굉장히 이거에 익숙하지가 않죠. 외국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는 부분이고요. 안 지켰다가는 엄청난 벌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도로교통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할 뿐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대부분의 오답들이 뭐냐면 서행해서 통과한다예요. 서행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 오답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뒤에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래요. 답을 찾아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며 지나간다. 그죠? 일시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죠. 정차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좌측 옆으로 지나간다.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거군요. 안 되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경고한다. 차 빼세요 이런다는 얘기군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앙선을 넘어 서행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대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지나간다 되겠습니다. 273번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보고 운행할 때 올바른 운행 방법은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을 때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은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타고 있음을 표시한 전멸등이 작동 중인 경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가상의 선을 딱 그어서 그 전에 일시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가 타고 있음을 표시한 전멸등이 작동 중인 경우 서행을 한다. 서행이 아니에요.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어린이가 타고 있음을 표시한 전멸등이 작동 중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한다. 이게 맞죠.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표시한 전멸등이 작동 중인 경우 가속해서는 안 되겠죠. 답은 일시정지해서 안전 확인 후 서행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274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네요. 편도 2차로 이런 도로죠. 여기서 1차로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했대요.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얘기죠. 노란 깜빡이를. 그때 안전한 운전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차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지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노란 깜빡이를 켜고 막 운행하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앞지르기 못합니다. 네. 원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안전한 운전 방법 보죠. 이 차로가 비어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비어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맞네요. 1번이 닿고요. 2차로로 앞지르기 하여 주행한다? 안 돼요. 2차로로 앞지르기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노란불이 깜빡이고 있으면 앞지르기도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경운기를 울려 전방 차로로 비켜달라는 표시를 한다? 안 되죠. 반대 차로에 상황을 지시하는 중앙선을 너무 앞지르게 한다?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문제죠. 네. 이 차로가 비었어도 앞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답 1번이죠.